안녕하세요. 블루아이입니다. 말레이시아 지리는 크게 말레이 반도에 위치한 반도 말레이시아와 부르네오섬 북부의 동말레이시아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컨드 링크 익스프레스웨이, 조호 코스웨이가 국토를 싱가포르와 연결시켜줍니다.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요 민족이 말레이인을 의미하는 말레이의 그리스어 정의사로 땅을 의미하는 시아가 붙은 것으로 유래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기를 보면 14개의 적백 행성은 13개 주와 영방 직할지를 나타내며 왼쪽 상단의 청색은 말레이시아의 국민의 단결을, 초승달의 이슬람교를 각각 의미합니다. 14개의 성당을 발산하는 별은 13개 주와 연방정부의 단결을, 별과 초승달의 항색은 항실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문장은 상단부의 별과 달, 중간 부분의 방패, 하단부의 띠, 그리고 말라야 연방의 전통 문양인 두 마리의 호랑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승달은 이슬람의 상징이며 14개의 성광을 가진 별은 연방 및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13개 주와 연방 직할지를 의미합니다. 방패 안에 단도, 흙, 백, 적, 항색 사각형, 나무, 작은 방패와 새는 각각 말레이시아의 주를 상징하고 꽃은 북하이 분갈라야를 나타냅니다. 왕실의 색깔이 노란색 뒤에는 단결의 힘이라는 의미의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면적 넓이는 329,847제곱미터로 세계 66위의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약 3.2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기후는 적도의 바로 윗부분인 북반구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고온 다습한 열대우림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은 27도, 연평균 강우량은 2,411mm로 말레이 반도의 동해안에서는 북동 몬순기에 상당하는 집중 강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020년 통계청 기준 3,246만 5,999명으로 세계 45위로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GDP는 약 3,543억으로 세계 3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로, 이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수도가 된 후로 시내의 국회의사당, 궁전, 스타디움, 대학, 박물관 등 근대적인 건물이 잇따라 건설되어 시를 둘러싸는 열대 수목지와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슬람교가 61%, 불교가 20%, 기독교가 9%, 힌두교가 6%, 그 외 기타 종교가 4%로 이러한 비율로 종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알라신을 믿고 돼지고기나 술을 금지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식당에 가면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5번씩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음식과 물을 먹지 않는 단식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화폐는 링깃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은 5센, 10센, 20센, 50센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50센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폐는 1링깃, 5링깃, 10링깃, 20링깃, 그리고 50링깃, 100링깃 이렇게 6종류가 있으며 여기서 100링깃은 우리나라 돈 약 3만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방향을 가리킬 때는 검지 대신 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가리킬 때는 검지를 사용하는 건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할 땐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국가는 왼손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